매주 화요일 오전이면 전국에서 이 물을 마시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암, 뇌졸중, 파킨슨, 아토피 등 주로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환자들의 가족들입니다. 저도 호기심에 벌써 반년 이상 이 물을 마셔오고 있습니다. 이 한 모금의 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쩍 서둘러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고스란히 출근길 정체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 물 속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80리터를 뜨기 위해서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가 물 속에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뭐냐?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가보면 물을 뜨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환자분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푸른 들판을 지나 출발한 지 1시간 반 남짓 경기도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와, 벌써 와 있나?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벌써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시요. 이게 일찍 오셨네요. 예. 어서오세요. 문길에 오시느라고. 나머지 도착. 이 물을 만든 신익한 대표입니다. 기계공학자입니다. 길이 막히네요. 서울, 부산, 광주 전국 곳곳에서 200여 명이 매주 화요일 이곳을 찾아옵니다. 양손이 편하게 통을 줄에 엮고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10개. 10개 가져오셨어요? 누가 드세요? 가져오셨어요. 아니, 저하고 가져오셨어요. 아, 왜 드세요, 물을? 이건 특별한 신비의 생명수잖아요. 지하수를 원수로 이 기계를 거치게 되면 소위 알쌤이라고 불리는 물이 만들어집니다. 신 대표는 3년 전부터 이곳에서 물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 들고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당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먼저 가려움증이 없으면 나는 정말 마음이 배고플 것 같아서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먹으니까 가려움이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혈압도 좀 좋고 혈당도 다 같이 수가 그렇게 낮아지니까. 아픈 가족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와 물을 받는 사람들. 그 중에는 한 의사도 있습니다. 한의사분이세요? 한의사분께서 물도 직접 길러오세요? 지금 시간인데요. 네.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약 다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 물로 다리잖아요. 뭐 한도 있고 이렇지만 근데 이거 환자들한테다가 이거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어떤 식으로 느끼시는 건 어떤 식으로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기관지 기침 이거 요새 환경이 이게 나쁘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밤에 잘 때도 근데 이게 이 물을 줘보니까 이 물을 먹고 이게 떨어졌는데도 잤다는 거예요. 그거 안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물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생명수예요. 약이라고 봐야죠. 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도 물은 물이죠. 물은 물인데 어쨌든 뭐 아픈 사람들을 많이 살려주니까. 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저도 먹고 있는 이 물 있잖아요. 네. 이 물은 그럼 통과해서 여기 똑같이 통과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뭐가 좋아지는 거는
이제 우선 물질적으로 보면 DO가 높아지고 그 용존산소, 예. 용존산소 포인트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원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 유해한 물질들이 다 산화분해되어 버리고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인체 면역 인체라든가 뭐 이 생물, 식물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선순환에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것이 들지 않았을까? 저희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원수에는 일반 세균과 심지어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만 처리를 거친 물에는 둘 다 모두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리가 된 물에서는 산소가 25.8mg이 검출됐습니다.